종합 서비스를 할 때 션이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의 지시를 한 번에 딱 알아채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코치나 뭐 선생님들이 션이 알아듣게 쉬운 언어를 단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자기가 시범을 보이면 훨씬 더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션도 되게 편해했죠.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뜻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서비스를 하면 가장 좋은 게 거기서 자기가 조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거를 느껴요, 스스로. 그래서 애들도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자기가 프라우드한 거야.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 뭐를 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션이 통합 서비스를 할 때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와서 션도 기쁘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그랬는데 그 마라톤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할 때 자기가 그 패스를 못해서 맨날 혼자 골을 넣던 그런 아이였는데 서로 패스를 하고 자기가 골을 넣었을 때 그게 득점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마라톤에서는 그 이제 경기를 나가면 썬데이에 경기를 나가면 거기서 메달하고 티셔츠를 주는데 그거를 월요일날 학교에서 하루 종일 교복 대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너 마라톤 경기 갔다 왔니? 이러면서 이 아이는 스페셜 아이인데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고 거기서 이런 것까지 받아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션을 이제 다시 보게 됐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 팀에 끼워준다고 할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션이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도와주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보고 아 저런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아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션이 그동안 갖고 있던 뭐 레코드가 있던지 무슨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션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의 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도 그 도와주시는 분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엄마도 부모도 그분 앞에서 인사를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보고 또 카피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마음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션이 정말 밝아졌어요. 션은 이렇게 내색을 많이 안 하는 아이고 좀 문제가 있으면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근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많은 그런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스포츠를 하고는 굉장히 밝아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성취감, 자신감, 그러니까 없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션이 처음에 그 통합 서비스가 없었으면 일단 저도
하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처음에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는 거기서 성과도 나고 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션이 그런 기회가 많아지니까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밝아졌어요, 션이. 안녕하세요. 랜텀맨 리지널 센터 비디오 세일즈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랜텀맨 리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명희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통합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랜텀맨 리지널 센터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어울려 사는 것을 장려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와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는 건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보편적인 환경에서 비장애인 또래와 어울리는 단체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고객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리지널 센터는 이를 돕기 위해 개인 보조를 제공하기도 하며 고객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조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보조는 각 환경에서 직원들과 협력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랜텀맨법은 서비스를 계획할 때 지역사회, 가정, 직장 및 휴식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활용 가능한 자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엄마하고 이제 하이킹을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으로 잡으면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다니엘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스페셜 클래스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일반 애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니엘이 이렇게 방과 후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직 일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거나 많이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우리 다니엘이요 통합 서비스가 이제 붙고 나서 달라진 점은 이제 혼자서 막 하는 행동이 조금 자제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하고 어울리는 에티켓을 조금씩 배운 것 같고 줄 서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서비스가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서비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자기 팔을 물던가 아니면 이렇게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치던가 이렇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통합 서비스가 붙고 나서 그게 이제 좀 잦아들었고 자기 생각을 약간 이제 컨트롤 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거나 넘어지거나 뭐 화가 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 레지널 센터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부모님들 모임이 그 서포트 그룹이라고 그 있는데 거기 제가 몇 년 전부터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거기 가면은 거의 어머님들밖에 없고 아버님들은 진짜 저하고 한 분 정도 더 있을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나오고 나서 진짜 느낀 건데 어머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아버님들도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 애하고 그 자라나는 그 같은 그 시기에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이러는 게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들이 참석하기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어머님들이 갖고 들고 있는 그 짐을 조금씩 나눠 짐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을 그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레지널 센터 만나고 나서 느낀 건데요. 혹시 지금까지도 레지널 센터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레지널 센터하고 연락을 하셔갖고 서포트 모임도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조가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의 비용은 부모가 지불해야 합니다. 랜터맨 법은 발달 장애인의 부모는 비장애인의 부모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승인된 서비스는 여름도 끊김없이 1년 내에 지원됩니다. 통합 서비스는 랜터맨 리지널 센터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개인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들 중 일부입니다. 리지널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랜터맨 리지널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